저출생 극복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이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정부는 인증기관이 최저임금을 적용해 외국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취업 교육을 한 다음에 가정에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서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유럽 국가들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남성의 육아 분담을 확대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OECD에서 가장 긴데요. 실상은 어떨까요? 다음 달 복직을 앞둔 솔라 씨의 집. 은재야. 은재. 남편 소은 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늘 회사 근무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옵니다. 이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부족하지만 육아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내가 복직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 고민이 많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은 씨 회사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선뜻 육아휴직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남자가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 애는 너만 애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긴 하지만. 근데 그런 어떤 편견을 다 깨고 그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나오기 어려운 게 이 경쟁사회의 현실 아닌가. 아직까지는 선배들 중에서는 육아휴직을 쓴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육아휴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고 뭐 또 그 사람이 뭐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뭐 높은 자리에 가고 뭐 회사 안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회에서도 육아휴직을 좀 더 쓰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에 불과합니다. 엄마에 비해 현격히 낮습니다. 그나마도 공무원이나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공무원 조직은 3년까지,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3년을 쓰거든요. 잘 쓰세요. 그래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냐라고 하면 다들 그 정도 쓰시는 분들이 많고 쓰고 나서도 돌아와서 일을 다 잘하시는 거죠,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몇 안 되는 아빠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남편. 이리 와. 우연히 가자. 네, 우리 사자. 인사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년생 아들을 둔 경호 씨. 대기업 계열사를 다니며 한 아이에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맛있어? 흔치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건 외국에서 온 아내 혼자 낯선 한국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 게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많이 서툴었어요. 그때는 병원을 혼자 못 갔거든요. 그러고 병원도 못 가고 또 애들 아프면은 또 제일 그게 또 그렇고 또 예방 접종하는 거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다문화 가정들은 이 언어거든요. 애들이 언어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혹시 어린이집이나 뭐 어디 가면 친구들끼리 그게 또 왕따 당할까 봐 그걸 제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야, 야 뭐해? 야,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내려와. 내려와. 육아휴직 기간 두 아이와 온몸으로 놀아주며 추억도 많이 쌓았습니다. 잡아 잡아. 딱 잡아. 하고 있어. 엄마 왔다 엄마. 엄마 왔다. 엄마 왔다 가자. 그동안 아내는 한국어 실력이 부쩍 늘어 다문화센터에서 통역 일도 하게 됐습니다. 좋았어요. 사실 집안일도 많이 하니까 저는 둘째 아이도 지금 너무 밤늦게까지도 울고 우유도 먹고 하니까 그래서 정신없고 너무 우울증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도
집안일만 도와주고 아이들 조금 봐주고 제가 쉴 수 있게 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해 복직을 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10년 넘게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근무했는데 갑자기 약 400km 떨어진 서울로 발령이 난 겁니다. 서울에 있는 노원역 중계역점으로 가라고 하는 순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그 자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그 듣는 순간 좀 황당했죠. 진짜 그때는 충격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직장도 가고 아이들 봐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남편이 만약에 서울에 같이 또 간다 그러면은 더 제가 더 힘들죠. 먼저 내 식구가 함께 서울에 이사를 가려면 회사에서 주는 주거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 주말 부부를 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어린 두 아들을 혼자 양육해야 할 아내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이 정도 상이면은 그만둬란 말과 같은 상이었습니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거죠.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인 만큼 애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지만 연봉은 더 낮아졌습니다. 회사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억울해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신처럼 불이익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경호 씨. 그런데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해당 회사에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복직자 중에서 다른 지점으로 복직한 사람이 29명이나 있다며 경호 씨에게만 불리한 발령을 낸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규정에 발령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좀 폭넓게 인정되긴 해요. 사업장 내에서 그런 경우들은 종종 만들어두거든요, 일부러. 문제 있거나 별로일 때 이렇게 내보내는 형식으로도 사실 다른 데들 발령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차라리 해고가 되면 조금 더 쉬운데 부당 배치 사례들을 사업주들도 많이 학습을 하신 거예요. 아, 여기에 배치시키면 되는구나. 사업주들은 학습을 하고 그러면 또 그 조직에 있는 근로자들은 야, 출산휴가 한번 육아휴직 한번 갔다 오면 아 저렇게 한직에 배치되는구나. 원거리 발령 나는구나. 누가 육아휴직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메시지인 거죠, 그게. 애들이 좋아서 애를 이렇게 땄는데 내가 나보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봤을 때는 참 애를 안 놓는 게 낫다. 너무 힘드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오면은 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뭐 다른 팀으로 발령을 나서 뭐 자리가 애매하게 갈 수도 있으니 그게 싫으면 미리 그만둬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복직하고 돌아오니까 제가 막달까지 일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가 연봉 협상을 가라냐.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계속 이제 가니까.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상담이 1년에 무려 7, 8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희 센터로도 정말 많이 오거든요. 성과금 못 받았다, 승진 누락됐다. 근데 그것들은 법에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휴가를 주라, 불리익한 처우로 하지 마라라고만 정해져 있지. 근데 승진이라든지 뭐 성과급 지급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출산휴가 같은 경우 53년도부터 있었던 제도거든요. 근데 제 아이 지인들 같은 경우도 야 아직도 출산휴가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물어보세요. 또 의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분들 아직도 출산휴가 때문에 해고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아이를 놓고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선 불이익을 당해도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신고도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측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에 그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대체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동료 근로자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한 불만은 쌓이게 되는데 사용자 중소기업 대표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이중 6개월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서 오히려 포상의 길을 열고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와 금융, 세제 혜택을 마련해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기업들이 더 장려할 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벌 기준은 의무화 기준은 가장 낮은 기준이고 더 중요한 건 어떤 그 제도적인 지원을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못 낳는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계기판에는 여러 지금 이 자동차가 주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신호가 지금 여러 개가 다 뜨고 있는데 계속 연료만 들이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양육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건 꼭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를 지금 낳아서 키우고 싶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망설이는 이유가 아이를 낳아서 부모의 손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환경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낳으라고만 강요를 하면 누가 많이 낳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건데요. 있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급선무일 겁니다. 지난 10여 년간 심각한 저출생으로 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목소리는 컸지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때 비로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 PD수첩에서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일명 기습공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